콩아 안녕하세요. 콩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곡동에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 간짜장 맛있게 먹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 따라와. 안녕하세요. 식당은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간짜장입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으려고 탕수육도 당연히 주문했습니다. 오, 나왔다. 찐빵튀김. 이거예요? 찐빵튀김, 이거 군만두 서비스. 기본적으로 단무지랑 춘장이랑 양파 나오고요. 김치도 있는데 저기 셀프 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번에도 주셨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계속 서비스로 나오나 봐요. 군만두랑 찐빵튀김입니다. 찐빵튀김 맛있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팥 들어있는 음식을 안 좋아해서 찐빵을 안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찐빵 좋아하세요. 아버지 입에 맞으실 거예요. 여기가 얼마 전에 이제 재개발 때문에 문을 닫은 회덕촌이랑 덕화원 근처에 있던 중국집이거든요. 유일하게 일로 이전하셔서 영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양파 진짜 비싼데요. 군만두는 기성품입니다. 주문한 탕수육 나왔고요. 작은 사이즈고요. 가격은 21,000원입니다. 부먹으로 따로 나오고요. 소스는 간장 베이스네요. 그리고 간짜장 가격은 8,000원입니다. 간짜장 소스가 살짝 묽어 보이는데 비비면은 농도는 맞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드셔요. 오이치에 올라가 있고요. 후라이는 제가 올 때마다 완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반숙으로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여기 배달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지만 면 괜찮습니다. 여기 제가 먹어본 거가 면이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스랑 잘 어울립니다. 하나 써 드셔. 탕수육은 그 폭신폭신한 옛날 스타일 탕수육입니다. 저 그냥 탕수육은 처음 먹어보네요, 여기서. 그냥 폭신폭신하고 소스가 많이 좀 답니다. 군만두는 맛있네요. 소스가 좀 묽은 편이었는데 이렇게 비비면 딱 맞아요. 면이 얇은 편이라서 좋습니다. 얼마 전에 먹었을 때 간짜장 되게 고소했거든요. 살짝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짠 편은 아닙니다. 탕수육 올려서 짜장면이랑. 저한테는 간이 맞는데 짜게 드시는 아버지한테는 싱거울 수 있어요. 맛은 있네. 괜찮죠? 아빠는 좀 싱거워. 싱거워. 아빠한테는. 탕수육은 괜찮죠? 탕수육 바삭한 거 말고 폭신폭신한 탕수육 좋아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소스가 좀 답니다. 그래서 고추 탕수육 추천드려요. 짜게 안 드시는 분한테는 괜찮은 짜장인데 짜게 드신 분한테는 좀 많이 싱거운 짜장일 수 있습니다. 저쪽에 셀프바 가시면 직접 담그시는 김치랑 여기 짜차이 있습니다.
김치가 매콤합니다. 딱 느끼한 거 먹었을 때 김치 한 조각 먹으면 괜찮죠. 만드는 저도 모르게 항상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잡게 돼요. 야채. 오늘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상곡동에 위치한 대성각에서 간짜장이랑 탕수육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고요. 여기 담백하고 고소한 간짜장 좋아하신다면 이쪽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